자, 시작합니다. 아크 이볼브 서바이벌 이어서 가야죠. 오늘은 뭘할 거냐? 아, 일단 설명드리고,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테크놀로지를 좀 올려볼까 합니다. 자, 이건 제 집입니다. 제 새로운 캐릭터의 집이고요. 아, 진짜 푸짐하지 않습니까? 화로도 있어요, 공용화로. 이거는 근데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고, 저번 레이드 하기 훨씬 전에. 이번에 만들 거는 바로 분쇄기입니다. 분쇄기가 무엇이냐? 너무 무시무시한 재료값 때문에 도저히 만들 엄두가 안 나서 보기만 했던 이거 보이십니까? 철조개 3200개, 크리스탈 2000개, 폴리머, 오일, 시멘트 풀. 특히 시멘트 풀 그리고 폴리머. 왜냐면 유기 폴리머로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600개가 안 돼서. 근데 그래서 그냥 폴리머랑 유기 폴리머 섞으면 될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 보여드려야죠. 다 회수해왔습니다. 유물을 다세 개를 다시 회수해왔기 때문에 도로 어떻게 회수했냐면 여기 다이아 울프 보이시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드리자면 생방송에서 얘를 네 마리 잡았거든요. 네 마리를. 근데 그중 세 마리가 낙사했습니다. 얘가 점프력이 엄청 좋아요. 정면으로 이렇게 높이 뛰는 게 아니라 날아서 뛰니까 점프력 때문에 자꾸 낙사하는 거예요. 막 스태고 등에 타가지고 갑자기 낙사하고 달리다가 낙사하고.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님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아, 때려 쳐야겠다. 오다가, 여기 늑대가 여기도 있냐? 설원에서 잡았거든요. 근데 얘는 뭐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근처가 아니라, 어디 있었냐면, 설원을 나오고, 아, 저쪽쯤에서, 저쪽쯤에서, 어찌됐건 있더라고요. 여기도 있네? 하고 봤는데, 왜 레벨 높은 거는 알파처럼 뜨잖아요. 붉은색이. 얘는 그냥 혼자 다니더라고요. 근데 120, 100, 117이었나 120몇이었나 일단은 얘를 주워서 레벨업을 막 올려서 얘로 동굴을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동굴을 털면서 동굴 3개 다 털면서 뭐야 여기였나? 아 여기 보시면은 엄청 나왔어요. 키틴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얼마 나왔지? 만개 나왔나? 만개 넘게 나왔나? 아, 뭐 기억 안 납니다. 어찌됐건 다 지금 돌로 만들려고 도에디쿠스 따로 잡았습니다. 돌로 지금 만들어서 재료를 모아놨습니다. 아유 귀엽죠 얘? 근데 얘 은근히 귀여운 것 같아. 굴러다니기도 하고 다 대기해 여기서. 뭐 새로운 집이고 삐전투 이름 바꿔줬습니다. 레스노네. 자 이제 뭐할 거냐? 아뭐할 거냐 이전에 밥좀 넣어놓고요. 가죽도 좀 넣어놓자. 아, 그래플링 저것도 있었어? 북도? 오늘 뭐할 거냐면 공업용 분쇄기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할 건데 아직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럼 공업용 분쇄기 만들어 보죠. 만들어 보조가 아니라 사실 재료 다 모아놨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어차피 이 만든 마당에 재료 다 모은 마당에 썰을 풀죠. 썰을 풀자면은 아 시멘트 폴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재료 일단은 동굴에서 다 잡아왔으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그거 아 돌멩이도 사실 이해할 수 있어. 이거 1600씩 주거든요. 때리면은 제가 이게 수확량 15배라서. 근데 흑요석이 너무 무거워서 못 오는 거예요. 얘를 타고 운이 좋은 게 저기 본진섬 건너편이잖아요. 그래서 본진섬이랑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흑요석을 다 때려부셔가지고 얘를 들고 막 난리치고 결국에는 난 곡괭이로 했습니다. 해탈해서 이렇게 폴리머 모으는 게 너무 힘들어. 이 게임은 유기 폴리머가 역시 꿀이야. 몇천 개씩 그냥 얻을 수 있는데 가 잡으면은. 그래도 뭐 저는 키틴이 많았기 때문에 있는 거다 때려부수면서 힘들게 모았고요. 그만 떠들고 분쇄기나 만들어보죠. 이겁니다. 아 이게 쓰리다 이거 보면 만들고 있어봐. 나 고기 굽는 거안 해놨나? 왜안 했어? 아다된 거야? 이렇게 쉽게 만들면 어떻게 돼?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게 공업용 분쇄기인 것 같은데 어디다 설치하는 게 나을까요? 마이홈이 꽤 넓거든요. 여기다가 지을까?
왔다 갔다 할때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지를까? 있는 걸 다 나와봐. 똥 치우고 왜 남의 자리에 똥을 싸나 우리 기지에다가. 자, 너도 놓고 분쇄기는 진짜 깨지면 안 돼. 가운데 넣자. 저거는 재료비가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들었습니다. 크리스탈도 엄청 무거웠어요. 크리스탈은 그나마 모아둔 게 있어서 갖다 좀 쓰긴 했는데 그래도 힘들었어요. 자, 분쇄기 설치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쓰는 것 뿐이지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업용 분쇄기는 뭐지? 잠깐만. 설마 아니지? 거짓말이. 잠깐만. 자, 이거 어디다 쓰는 건데? 에이, 지랄. 에이, 아니지? 아,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이것만 되는 게 아닐 거야.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나 뭐, 뭘로 움직이냐? 얘는 그 가솔린인가요? 가솔린 어딨어? 가솔린 다 많아. 엄청 많아. 조금 설마 이게 다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아크 분쇄기 이거 펼자 맞아? 맞네. 잠깐만요. 공업용 획득 아이템을 처리하는 공업용 분쇄기입니다. 공룡을 통해 얻게 된 자잘한 아이템을 분쇄하는 용도입니다. 잘못 만든 아이템을 분쇄할 수 있다. 분쇄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채집과 채굴 등을 조금 줄여주긴 하지만 그 전에 아이템을 버리는 유저라면 이 공업용 분쇄기 필요가 없습니다. 아, 진짜 이게 다야? 아, 말도 안 돼. 야, 이거는 능력도 정도가 있잖아. 아, 이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은 봐야 압니다. 봐요. 시멘트 펄 800개, 오일 600개. 이거 먹으려면은 오일 바다에 있거든요. 저 바다 갔다 왔어요. 바다에서 캐오고 크리스탈 위에 있고 시멘트 펄 동굴까지 가서 키틴 다 모아오고요. 폴리머는 거기 플러스 아, 이거 나 만들으라고 얼마나 많이 썼는데 시간을. 철죽에 사실 철죽이 괜찮아요. 아, 철죽이 괜찮은데 안킬로 해놓은 것도 있고 해서. 아씨, 나 시멘트풀 얼마나 귀중한 자원인데. 아, 잠깐만, 말도 안 되잖아. 나 분쇄기라니까 뭐 분쇄해서 시멘트풀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건 줄 알았지. 시멘트풀까지 기다려. 사실 별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 왜냐면은 공업용 화로가 너무 좋으니까. 저 공업용 화로 저게 저것보다 훨씬 비쌌잖아 저게. 아니 뭔가 있을 거야. 내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뭔가 있을 거야. 잠깐만. 아크 공업용 분쇄기.
뭐야? 진짜 아무것도 안 돼? 이게 다야? 진짜 90돌 집이 다야? 이거 그냥 캐는 게 더 빨라. 아 진짜 이거야? 아니 이거 그냥 캐면은 몇천 개씩 나오는 건데 아니 애초에 봐봐요? 집을 나무 두 개로 집을 만든다고? 나무보다 집이 더 많이 나오는데? 아 방금 아크 구매했는데 갓겜인가요? 아 똥쓰레기 게임입니다. 환불하세요. 지금 딱 똥쓰레기인 게 나왔죠 지금? 보이십니까? 유저를 개쓰레기로 지금 만들어버렸죠? 아 뭐 이거 집 만들고 부지도 만드는 게 다야? 아, 장난하나 이거 손으로 깨도 되겠다 이거 그러면. 아 뭐야 이게. 심지어 더 골 때리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씩 만들어요. 아 아니 얘도 네 개씩 만드는데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요? 아니야 진짜 뭐가 아니야 뭐가 있을 거야. 아 웃기지 말고 이게 뭐가 있을 거야. 아 여기 있는 것만 되는 거야 진짜? 아 잠깐만요. 진짜 진짜 아 나 이거 적당히 보고 뭐 하러 갈라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하고 싶지가 않잖아. 아까 삭제하고 싶어지잖아. 이거 용도 아시는 분을 찾습니다. 진짜 두 개인가요? 아니 아 이렇게 나오니까 모르겠네. 아니 내가 지금 안 찍어서 그렇지 뭔가 있을 거야. 어 분쇄기 용도 분쇄기를 좀 쳐보자. 특정 자원을 갈아줍니다. 뭐 없어? 갈아버릴 만한 거 없어? 아니 분명 분쇄기가 용도가 있긴 할 거예요. 이거를 만드는데 이걸 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 있는데 있다고 확신을 하는데 뭘 갈아야 되는 거지 나는? 새로 한 캐릭터라서 확에 안 찍혀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만든 캐릭터라서 안 찍혀서 그런 것 같고 앵그램이 운명도 보면 뭔가 있을 거야. 없을 리가 없어. 넣어보자. 분쇄해봐 이거. 뭐지? 뭐지? 진짠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게 다일 리가 없어. 뭔가 내가 지금 안 찍어서 그래. 엔그램을 3000개나 모였단 말이죠 지금. 아크 공업용 분쇄기 용도 안 나와. 구글링을 해도 없어. 이게 다야? 이걸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 뭐가 분쇄되긴 한다는데 분쇄 한번 해보자. 이거 하나 분쇄해봐. 분쇄 어떻게 하는데? 분쇄 아이템 선택. 아 이렇게 분쇄해준다고? 다야? 아 잠깐만 돌 때린다 이거. 잠깐만요. 분쇄가로 다 된 거야?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 아니 만드는데 마취약 두 개랑 철주기에 두 개 들어가는 세 개랑 마취약 세 개랑 철주기에 두 개 들어가는데 하나씩 주면 분쇄도 안 된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잠깐만, 뭐 분쇄하는 아이템이 있겠, 전용 아이템이 있겠지? 분쇄 용도로 쓸게? 그래서 저런 거겠지? 예를 들면은 분쇄기를 분쇄한다던가 필드에서 폴리머로 만들어야 되는 아이템이 있으면 그게 분쇄가 된다던가 보고 가서 분쇄해와야 되나?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너 얘를 분쇄기 집어넣으면은 키티 나오나? 아 그게 다예요? 아니 그딴 걸 이렇게 비싸게 만든 거예요? 에헤이 아니 아니 뭔가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진짜 쓸모없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아니 내가 그 고생해서 만든 시간은 다 어디 간 거임? 아니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명절도 그렇고 명절도 막 꽤 오래 썼거든요. 생방송에서도 꽤 많이 만들었는데 거의 한두 시간씩 매일 만들지 않았나요? 매일은 아니구나. 뭐지? 진짜인가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님들이 용도를 모르는 거지 용도가 더 있어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아크 자랄들이 달 겁니다. 이 님들은 상상도 못한 용도를 지금 아크 아자랄들이 달 거예요. 아 저번에 보니까 아크 뭐 2000시간 한 사람도 있다고 4000시간 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알 겁니다. 진정한 용도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 오늘 아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많이 한 것 같네요. 고급용 분쇄기라는 대단한 것도 봤고 대단한 물건이 이거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미친 거 아니야? 진짠가? 그럴 리가 없는데? 제정신이면 그럴 리가 없지. 아니야. 일단은 공업용 분쇄기 봤고요. 오늘은 뭐 오늘 아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그럼 이만 뿅.